대표 쪽에는 저런 허점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번에도 길게 붙여보는 베트남입니다. 저거는 안 되죠. 저런 스타일은 베트남 23세 이하 선수들이 쓰는 스타일. 오, 헤딩! 오, 자, 반대편 슛! 들어갑니다! 자, 한 골을 만회하는 베트남. 박항서 감독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교체에 들어간 반뚜왕 선수예요. 네. 자, 뭔가 해낼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결국 교체 카드가 적중을 하는군요. 양현 반도안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 선수가요, 반도안 선수가 지금 배번은 19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K리그 올스타 때는 저 선수가 9번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 득점을 했던 선수거든요. 지금도 득점을 해내네, 교체하자마자.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볼의 시선을 많이 뺏기니까 본인이 맡아야 될 그런 존 어떤 형태를 지금 커버를 못하니까 지금 반도원 선수가 프리한 상황으로 놓이고 있었거든요. 아주 위험지역임에도 불구하고요. 네. 전반전에 울산인데 경기가 잘 풀려서 그랬는지 후반 시작하자마자 조금 방심하는 것 같아요. 자, 응우엔 반도안의 득점이 나오면서 베트남이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 후반전 시작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나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박항서 감독이 바빠졌습니다. 지금 이제. 네. 후반에 와서 이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색깔을 내니까 전반전에는 그렇게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던 울산현대의 수비벽이었는데 후반전 시작하고 나서 6분 만에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요 분위기 이 흐름을 조금 차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요, 울산현대도 지금 이제 젊은 선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오늘 경기 나온 선수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운영 면에 있어서 이런 흐름일 때는 어떤 경기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좀 캐치를 못할 수가 있는데 네. 그 부분을 과연 누가 좀 리딩을 좀 해야 되겠네요. 벤치에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자, 지금 필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 중에 가장 맏형은 김인성 선수입니다. 그렇죠. 1989년생. 자, 다시 한번 가운데 열렸습니다. 꽁투엄이죠. 저 선수. 꽁투엄, 꽁투엄, 꽁투엄. 아, 네. 헛발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장이 순식간에 달아올랐었는데요. 자, 개인적으로도 무척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선수를